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짚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려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므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소개하는 복음서는 방금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바로안이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마태복음에는 성령과 불이라고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성령만 나옵니다. 바로안이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입니다. 5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1장 21, 28, 귀신 들린 사람 고침. 6번,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에서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내밀어. 7번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첫 번째 병자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2장입니다. 9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NIV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됐습니다. 도를 말씀, 2절입니다. So many gathered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nd he preached word of them. word라고 되어 있네요. word. 도. 이 word라는 말은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이 당시에는 구약이겠죠. 구약. 그러면은 NIV 성경입니다. KJV,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And straight away. Way, many were gathered so much that there was no room to receive them. 그들에게 방을 줄 수 없다. No, not so much. 넉넉하지 않다. As about the door. 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문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은 방이 없다는 뜻이죠. And he preached the word. 여기도 word라고 돼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합니다. 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 법,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은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Some ma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of them. 중풍병자가 paralytic입니다. paralytic. 이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중풍병자네. 발음은요? Par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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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T 발음이 거의 안 나죠? Par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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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ma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of them. 중풍병자. Paralytic. 풍병, paralytic.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paralytic, 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풍병자죠, 풍병자. 8번요. 마가복음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2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죠. 믿음을 보시고 paralytic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작은 자야 When Jesus sa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He said to the paralytic,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Son,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작은 자라는 말이 여기 son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죠, 아들. 작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자. 장 5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장 11절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나오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이 여기 보면 teachers of the law라고 돼 있어요. teachers of the law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법이라는 게 유대인 법이겠죠. were sitting there thinking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Why does this fellow talk like that? 이렇게 말하지? Yes, yes. blaspheming. 이게 이제, 저기, 신성모독이라는. 신성모독. 발음은요? blasphe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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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spheming입니다. blaspheming.
blaspheming, 신성모독입니다. blaspheming. Who can forgive this, forgive sins but God alone? 하나님 홀로 외에, 하나님 홀로 아니면, 응? Who can, 누가 할 수 있느냐? Sins forgive,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Blaspheming, 그러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 10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1절을 한번 더 봅시다. 10절까지 해야 되죠. 10절까지 하다 말았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Immediately, Jesus, 즉시라는 뜻. Immediately, Jesus knew in his spirit. 그러니까 그들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 그들이 속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That this was t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s. 그들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영이, yes, great. 예수님의 영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And he said to them, 그리고 이러시되 그들에게 말하기를,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어째서 이런 이 일들을 너희들이 생각하자, 마음에 생각하고 있냐? (웃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To say to the paralytic,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Your sins are forgiven.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혹은 to say, 말하기를, Get up, 일어나, Take your mat, 너의 매트를 가지고 and walk,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느냐? Which is easier.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오. That the Son of Man,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has authority, 권세라고 해석을 하죠. Authority on earth, 땅에서 권세가, to forgive sins. 죄를 사하는 권세가, he said to the paralytic,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답이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여기 mat라고 되어 있죠. mat입니다. mat. 여기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your mat, mat가 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10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대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장 10절입니다. 절로 갑니다. 12절부터 볼게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대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 As he walked along, 그 혼자 가시다가 혼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eus.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tax collectors booth 세금을 수집하는 그런 부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tax collectors 세금 수집가 세금을 징수하는 곳, 뭐, 장소 그런 뜻이겠죠. 그걸 세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르라, follow me. He just told him. him은 레위죠, 레위. 네. The 레위, 마태가 got up, 벌떡 일어나서 and followed him. him. 예수님을 따라갔다. 11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NIV 성경은요 On hearing this He just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I have not, 나는 오지 않았다. To call the righteous. Righteous, 이 의인, 의인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의로운. Righteous. 의로운.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But sinner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줄인 말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But I have come to call sinners. 이렇게 되겠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12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금식입니다. 22절인데요. 8절부터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Now John's disciples and Pharisees
perishes while fasting. Fasting, 금식. F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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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 Fasting.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그렇습니까? How is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 of the bridegroom,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bridegroom. 발음. bridegroom. 신랑입니다. bridegroom first. While he is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가 있을 동안에 신랑이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누굽니까? 하객들이죠, 하객들. 혼인집 손님들을 여기 them이라고 them. 혼인집 손님들을 다 합해서 them입니다. They cannot. Not. So long. They have him with them. 그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그들과 함께 그 하객들과 그 신랑이 그들과 신랑이 함께 줄곧 있을 동안에 long.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그날에는 금식한다. 자, 이게 이제 새 포도주 얘기가 나와야 되죠. 네, 나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 No one is. 이게 is인데. 괜찮고. 뱀에다. Sauce. Sauce. No one sauce. A patch of on the rank. 수축하지 않은 unsh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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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하지 않은 천 하지 않은 천입니다. unshrunk clothes 그걸 생배 조각이라고 그걸 하네요. On an old garment. 이게 이제, 낡은 옷이라고, 이걸 하는 거. 왜 피네요, 왜? Garment. Garment. 의복 한 점. Garment. Old garment. 낡은 옷입니다. 낡은, 그러니까 왜 피, 겉옷을 얘기하는 거죠. Old garment. 그러니까 a patch of unshrunk clothes를 old garment에 붙이는 한 조각을 붙이는 것이 없단 말,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If it does. 만일 그렇게 한다면 old garment에 unshaven clothes를
붙인다면, this 한다면, the new piece, 새로운 조각이 will pull away, 당긴다 from the old, 그 낡은 garment를 당긴다는 거죠. 당긴다. Making the tear worse. Tear worse. 헤어짐. Worse. 그러니까 worse가 나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다 나쁜. Worse. Worse. Tear. 그거 눈물 아닙니까? 있다. Tear. 그러니까 찢다라는 뜻인데 tear worse 나쁘게 찢어버린다 헤어진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네요. 나쁘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신. And no one pulls 가죽이죠. 이제 부대죠, 부대.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Wine skin. Wine. Wine skin. 포도주. Wine skin. Wine skins.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 붙다. 아, 붙다. 붙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no one pulls. 아무도 붙는 자가 없다. New wine, 새로운 와인을 into old wine skins. 낡은 포도주 그 부대에다가 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if it does, wine will burst the skins. 그 부대 가죽, 그 와인 skins의 그 부피 그러니까 가죽 그 껍데기를 burst가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파열하다 터지다 burst 터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이야. And both, 그리고 둘 다, wine and wine skin. 그리고 와인과 와인 가죽 부대가 will be ruined. 버리게 된다. 못 쓰게 된다. 쓸모없게 된다. 뜻이죠. 망가진다. ruined. 가질 것이야. No. 그러면 안 되지. First, 그가 부어 new wine, 새로운 와인은 into new wineskin,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 뜻이다. 이 말은 금식 문제, fast, 금식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Fast. 뭐죠? fasting. 왜 fasting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fasting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fasting 안 합니까? 그 얘기죠. 금식 안 합니까? 3번입니다. 마가복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그가 어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장 26절입니다. 3절부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나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대제사장입니다. High priest, 제사장인데 높은 제사장. He entered, 그가 들어갔어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and ate, 먹었습니다. The consecrated. 아? 이게, consecrated bread가 이게 진설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봉헌. consecrated. consecrated. 이 진설병이라는 말은 병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consecrated bread가 그러니까 봉헌한 빵입니다. 봉헌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빵이죠. 헌물입니다. 한마디로 헌물. Which is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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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ful. 합법적이다. Lawful. 합법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이야. Only for priest to eat.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consecrated bread를 먹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느냐 말이야. 제사장만이 only for priests to eat. 제사장만 이 consecrated bread를 먹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죠.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동료들이죠, 동무들. 그의 동료들, companions, 뜻을 보겠습니다. 동반자, companions, 동반자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이 제사장 외에는 안 되는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이게 이 뒤에 부분을 해석한 겁니다. The consecrated bread which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Priests. 제사장 외에는 단지 제사장만 이것을 먹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아비아달 진설병입니다. Consecrated bread. Consecrated bread. 진설병. 봉헌물입니다. 14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더하신 우레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아너게입니다.
1절입니다. 1절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늑에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보아늑이란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천둥의 아들. 딴드란 말은 천둥 친다는 거죠. 우레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죠. 보아늑입니다. 15번.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난 곳 그라사인의 지방이죠.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the reason,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되나 봅시다. Region, 맞네요. 부위, 지방, 그런 뜻입니다. Gerasenes의 한 부위, 한 지방에 지방. 그게 호수가 있었나 봅니다. Back to the region. 그 호수가 있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건너갔을 때, 건너갔을 때입니다. 그라스. 건너갔을 때. 호수를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배에서 나오시면, 배가 있죠, 여기. Across the lake니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어요. A man with an evil spirit. 뭡니까 이게? Evil, 악마죠. 악마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악마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 He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무덤으로부터 나와. 무덤들로부터 나와. 무덤들이니까 무덤들 그 사이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6번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무덤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이죠.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이라는 말이 이게 아마 로마 군대의 군대 단위를 얘기할 겁니다. 군단이네요. Legion이라고 발음이 되네. Legion입니다. 아까 우리 저 지방 Legion하고 좀 비슷하네요. Legion 이거는 L 발음입니다. Legion 아까 그건 L 발음이에요. Legion
Legion, 다릅니다. My name is Legion, 군단입니다. 이름은. He replied. 그가 응답했습니다. For we are many. 우리가 많아요. 제가 많아요. 자, 1번요. 마가복음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의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한 곳은 입니까?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볼리.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So the man, so the man이 누굽니까? 아까? With the evil spirit. 그러니까 함께 악한 영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죠. 있잖아요. A man with an evil spirit. 이 사람을 얘기하는. 어? So the man went away. 그가 떠나서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show. Decapolis show에 가서 Decapolis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Much Jesus, 그러니까 Decapolis에 가서 많이 말을 했다는 거죠. Jesus had done for him. 예수님이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And all, the people were 놀랍게, amazed. 놀랍게 여겼다. 내가 볼리죠. 8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몇 절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입니다. 6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고 앞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자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the man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회당장인가? 네, 갈릴리 지방의 회당장 야이로를 얘기합니다. 야이로스, 그러니까 여기는 회당장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회당장의 이름을 써놨네요. 아예 야이로,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그러니까 시나고거의 규칙자, 시나고거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자이로가 누구냐? 시나고거의 시나고그 룰러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번역이 되죠. 시나고거의 지도자 야이로. Your daughter is dead. 유어가 야이로죠.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전생을 더 이상 bother 귀찮게 bother bother 귀찮게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선생님을 자꾸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My bother the teacher animal teacher 여기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입니다. bother 귀찮게 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알아차렸다 라는 뜻이죠. 입고 오늘 Ignoring. 묵살했다. What they said. 그들이 하는 말을 묵살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묵살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응? 이거죠, 이거.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귀찮게 선생님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말을 ignoring, 묵살하고 그런 채 만취하시고 what they said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Jesus, old synagogue ruler, 자이로죠, 자이로, 야이로, synagogue ruler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그냥 믿어. Don't be afraid. Just believe. 36절입니다. 10분으로 갑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여행을 위하여 무엇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뭐요? 뭐?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8절입니다. 8절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도 accompanied가 By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과 함께 accompanied 했다는 거죠. 따라갔다는 거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한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이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보면 배척이란 말이 took offense at hi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offense.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쳤다. offense가 이게 아마 밖으로 내쳤다라는 뜻이거든. 배척하다. 아, 위반이네요. offense. 위반. 제 공격이란 뜻도 있고요. 공격이란 뜻이 맞겠네요. 공격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8절까지 읽어야겠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8절 보겠습니다. NIV 성경입니다. These were his instruction. 명령하시기라. Instructions. 훈령, 명령 이런 뜻입니다. 명령하시기라. 명령하시되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제외하다는 뜻이죠. stop. stop가 지팡이 같습니다. stop. 자. 네. 자, bad, no money, bad. 팡이 외에는, 이 step라고 되어있죠. 이 step가, 사람들이란 뜻인데, 직원이란 뜻도 있고요. 팡이라는 뜻이 있네요. 응? 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른 어원을 한번 봅시다. 팡이, 아, 여기 있네요. 스틱의 뜻이 있네요. 대기, 틱, 볼, 장대, 곤봉, 지휘봉,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지팡이라는 뜻이 스틱이 원래 맞는 건데, 이게 스텝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스텝. 지팡이, 막대기, 장대, 지탱하다, 의지하다. 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는 짝대기, 스틱. 짝대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take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for the journey, 여행을 위해서는. no bread, 빵도 안 되고. no bag, 가방도 안 되고. 전대라고 돼 있죠? 아, 저기, 배낭이라고 돼 있죠, 배낭. no money, in your belt. 그러니까 허리에 차는 벨트에, 그 당시에는, 돈을 넣고 다녔나봐요. 여기를 전대라고, 전대의 돈이라고 되어있죠. No money in your belt. 허리에 차는 돈. 허리에 그 돈을 넣는 어떤 벨트가 있었겠죠.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These were his instruction. 그의 명령. 그가 명령하시기를.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ep. 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Step. 지팡이만 가져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거야. 20번 문제. 마가복음 6장 45절 47절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 어떤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벳세다입니다. 15절로 갑니다. 열려. 아, 여기 있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배에 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and go on ahead of him.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dismissed 이게 뭐 놓치다 이런 뜻 같아요. 계산하다. Dismissed. 그러니까 해산하다. 그가 예수님이 해산하는 동안, 해산시키는 동안 누구를요? The crowd, 무리를, 많은 무리들이죠. 무리들을 예수님이 해산시키는 동안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의 제자들을 get into the boat, 배에 태웠어요. 역시 배 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촉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And go on ahead of him to 그리고 go on ahead of him 그 앞에 그러니까 of him 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앞에 가도록 예수님보다 먼저 가도록 어디를 to bed 베세다로 가도록 그렇게 베세다입니다. 2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무엇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어떤 전통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마가복음 7장 3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먹지 않는다는 거죠. 뭐뭐 하지 않고서는 안 먹는다. They give their hands ceremonial washing, hol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안 먹습니다. Give their hands a ceremonial washing. 이 ceremonial washing이라는 말은 세리머니가 어떤 행사잖아요. 행사. 그러니까 손을 씻는 어떤 그 행위를 unless 하지 않고서는 안 먹습니다. Holding to the tradition. 잡혀 있다. 이게 저기 전통에 묶여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데요. Hol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엘더가 장로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1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가 이게 그러므로라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have received from me is korban, that is a gift devoted to God. 자, 고르반인데 고르반이 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is 그것은 a gift. gift는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 devoted to God. devoted가 뭔지 봅시다. 저주받은. devoted. 또는 헌신적인, 헌납된. 헌납된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에게 헌납된 선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고르반입니다. 23번입니다. 과로안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여자는 무엇이니요? 스루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 woman was a Greek. 그 그리스인이죠. 헬라인. Greek born is a Syrian. Phoenicia. 예, 됐습니다. Syrian Phoenicia. 수로보닉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됐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시로페니키안, 드로보닉이죠. 시로페니키안, 시로페니키안, 시로페니키안으로 읽어야겠네요. 드로보닉을 시리안 포니키아, 시리안 포니키아, 드로보닉의 족속, 족속이란 말은 born in, 태어났다. 그러니까 시리안 포니키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She begged. begged가 뭡니까? 간청한다는 뜻이죠. 돈을 빌다, 간청하다, 용서를 빌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구걸하다, beg.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구걸하다, 이건 간구하다, 이렇게 되어있죠. 구걸하다. She just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그녀의 딸로부터 demon, 이 귀신을 drive 해 주시기를 구걸했다. drive가 쫓아내 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운전이잖아요. drive가. 쫓아내준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몰아내다. 이 차량을 몰고 가잖아요.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하다. 그러니까, 몰아낸다는 뜻이 맞겠죠. 쫓아낸다. 몰아낸다. demon. 귀신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The woman was a Greek, Hellene, born in Syrian Phoenicia.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Here again, Hellene, Greek. 24번입니다. 예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Tyre가 두로 같은데요. vicinity가 지방이라는 뜻입니까? 부근이란 뜻이네, 부근. 인근, 근처. vicinity. 티레 인근 근처를 left, 떠났다는 거죠. vicinity. They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Duro, and went to Sidon. Sidon입니까? Sidon입니까? 발음 한번 봅시다. Sidon. 한글이고요.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갈릴리의 바다 아래쪽.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있는 시돈을 통과하여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이 Decapolis라는 말이 이게 붙어 있는 말인데요. Deca란 말은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Polis가 그러니까 Deca는 10개, 그러니까 도시가 10개 묶여 있는 도시. 곳이 데가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The region of the Decapolis,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There were people brought. 로트는 데리고 온다는 뜻이죠. To him, a man. To him,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a man who was deaf. 이런 사람, 어떤 사람? deaf한 사람. deaf가 뭡니까? 귀 먹은 사람, 귀머거리 같은데요. deaf.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 귀가 먹은 사람. a man who was deaf. And the could hardly talk. 말 더듬는 자. could hardly talk.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 이런 뜻이죠. And they begged. begged. 아까 말했죠. 구걸 한다는 뜻이죠. beggar. 거지입니다. beggar. 거지. 여기 뒤에 er이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지를 beggar라고 합니다. him to place his hand on the man. His hand는 his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손을 그 사람들 위에 얹어주기를, 안수해주기를 강구했다는 거죠. Begged. 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7절까지네요. 33절입니다. 아, 자, 뭐가 왜 자꾸 하나요? 'After he took him aside.' 이 한적한 곳인데요. 한적한 곳으로 그를 툭
데리고 갔어요. 한 후에 away from the crowd. 무리로부터 멀어져서 he just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그 사람의 누굽니까? deaf한 사람 귀머거리 또 could hardly talk 그러니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귀에 귀 속으로 손가락을 put 집어넣었어요. Then 그리고 he spit 뱉었다는 거죠. 침뱉은 spit and touched 그리고 만졌어요. The man's tongue. 또 이렇게 봅시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tongue 그들의 혓바닥에 혀에 터치 만졌다는 거죠. 침을 뱉어 he spit.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He looked up to the heaven. 하늘을 보시고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한숨. sigh. 한숨. deep sigh. 깊은 한숨. 깊은 한숨과 함께 looked up to heaven.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said to him 그에게 말하기를 에파파타 에파타라고 했어 에파타 여기 구글님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 봅시다 에파타 which means 그 의미는 뭐냐? Be opened. 열려라.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At this,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나니까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to touch the man's tongue 하고 나니까 the man's ears were opened 그 사람의 귀가 에파타 되었다는 거죠 열렸다 his tongue 그의 혓바닥이 was loosened, 느슨해졌다, 이게 풀렸다, 해결되었다,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plainly는 평평하다, 평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plainly, speak plainly, 아주 평범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평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24번까지 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9절로 갑니다. 천명.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About 4,000 men were present and having sent them away present about 4,000명이었더라. 4,000 men were present. present가 이게, 현실, 뭐, 현재, 이런 뜻이. 선물.
presence입니까? 아, presence 나타난다. present.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선물을 줬다. 4천 명에게 먹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present로 되어 있네요. And having sent. 그리고 보냈다. them away. 그들이 갈 길로 보냈다는 거죠. 8장입니다. 4,000명. 2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무엇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입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28, 29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들어가심에 his disciples asked, 제자들이 물었어요, him privately. Privately, 이게, 조용히, 네. 자존심 상하지 않게 묻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이게. 원래. Privately라고 발음해야 하나요? Privately. 원래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원래 물었다. 같은 뜻이죠. Why couldn't we drive it out?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Drive it out. 밖으로 그것을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demon, 귀신이죠. 왜 우리는 몰아내지 못하죠? Why couldn't we drive it out? Why couldn't we drive it out? 왜 우리는 못 몰아내죠?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자, 이런 종류가 뭡니까?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can come out. 할 수 있다. come out. 뭡니까? 나간다.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다. only by prayer. 기도, 단지 기도만이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다. 뭐가 나가요? demon come out.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기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본문은 어느 복음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지금 시간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19장. 어린이를 축복하는
자, 아, 여기 있네요. 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Then little children,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이 were brought to Jesus.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For him. To place. 그가 계신 곳으로. He sits on them, his hands on them, and pray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is brought them. 그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rebuked 나무랐다. Rebuked 부짖다. Rebuked 부짖었다.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걸 놔둬. And do not hinder them. Hinder. 방해하다. Hinder. Hinder, disturb, 방해가 disturb인데, hinder them, 그들을 방해하지 마.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is. 이들과 같은 것에 속해야 그 속하는 것이 하늘의 왕국에 속한다. 그런 뜻이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야.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is.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속하는 거야. belongs to가 속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여기네. 13절이네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드립니다. People were bringing 데리고 오다 little children to Jesus to have him touch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요?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이 터치라는 말이 만져준다라는 뜻인데요. 만져준다. 안수해주었다는 뜻이겠죠. When Jesus saw this,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뭡니까 이 this가? The disciples rebuked them.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He was indignant. 이게 이제 노하다 이런 뜻거든. 붕괴하다. Indignant. 붕괴하다. 노하다. Indignant.
He was indignant.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He said to them. 뎀은 누굽니까?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놔둬. Let. 놔둬. And do not hinder them.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지 마. Hinder, disturb하고 똑같다 그랬죠.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is. 하나님의 왕국이 속해 있어. 어떤 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자들에게. 현자의 것입니다. 15분, 15절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여기 receive라는 말은 받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will never enter it.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야. 그곳은 어디입니까? Kingdom of God. 6절입니다.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그의 팔로 아이들을 안고 he took for his hands.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on them 그들 위에 내밀어서 and blessed them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이 자 여기 있습니다. 15절이네요.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begged를 구걸 한다는 뜻이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rebuked, 꾸짖거늘. People were also bringing babies, baby를, 여기는 어린 아기죠. Babies to Jesus to have him touch them.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rebuked them. 제자들이 이걸 보고 rebuked them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But Jesus called children of him, children to him and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나도, and do not hinder them, 방해하지 마.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is. 그들에게 속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 축복하시는 종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28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번 소리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번 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번 소리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갑니다. 있네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 얘기죠 46절부터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And came to Jericho. Jerich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많은 무리, 이게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were leaving the city. 시티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제리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나갈 때에, 리빙 할 때에, 떠날 때에, a blind man. blind man. 맹인입니다,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Bartimaeus. Bartimaeus. That is,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That is the son of Timaeus.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Road 길가에 길 옆에 앉아가지고 begging 구걸 하고 있었어요. When he heard. That is 그가 들었습니다. He, her, he가 누굽니까? Bartimaeus입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He began to shout.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Jesus,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예수님. Have mercy on me. 나에게 내 위에 자비를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주소서. Many rebuked him. 많은 사람들이 그 blind man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And told him to be quiet.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But he shouted all the more. 하지만 그가 소리쳤습니다. 더 많이 소리쳤습니다.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주소서. Jesus stopped and said,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Call him. 그를 불러봐. So they called the blind man. 그러자 그들이 그 블라인드 맨을 불렀습니다.
cheer up. cheer up. cheer up 뭐예요? cheer up. 안심하라. fighting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fighting 해라. 힘내라.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on your feet. on your feet. 너의 발을 들어 올려. 그런 뜻입니다. On your feet is calling you. 그가 너를 부르신다. Is calling you.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그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disciples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블라인드 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He's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를 불러. 그러니까 맹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Drawing. 집어 던져버렸어요. His cloak aside. Cloak. Cloak는 겉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망토. cloak. cloak. 망토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자. 아, 기지개를 한번 펴고요. 아우. 다시 갑니다. Drawing his cloak aside. aside. aside는 주변 쪽으로 그 주변의 cloak, 그의 his cloak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he jumped to his feet. 그리고 그가 그의 발을 점프했어요. And came to Jesus.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하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Jesus asked him.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The blind man said.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말을 했어요.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Rabbi, 선생님,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I want to see. Go, said Jesus.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Your faith has healed you. Your faith, 너의 믿음이 healed you, 너를 치료했다. 여기는 구원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를 치료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Immediately, 즉시 he received. 그는 받았어요. His sight. 그가 보게 되는 것을 받았어요. And followed Jesus.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Along the road, 길에서,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blind man beggar, 맹인 거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마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쭉쭉쭉쭉 나가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1절부터 11절로 이게 이제 마가복음 입성에 대한 얘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Jesus entered Jerusalem.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And went to the temple. 성전에 갔어요. He looked around. 그는 주변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At everything.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But since. 하지만 it was already late. 하지만 벌써 늦었어요. He went out to Bethany. 그리고 그가 갔습니다. 베다니로 with the 12.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 예루살렘 입성.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나옵니다. 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Then the Sadducees 하나요. 세저시라고 발음하네요.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Sadducees라고 발음합니다. Then the Sadducees who said there is no resurrection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30번 어? 1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딥니까? 25절입니다. 12장 25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 이게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NIV 성경은 2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the dead rise.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marry 하지도 않고 marriage도 안 하고 marry와 marriage는 어떻게 다를까요? marry marry marry는 얻다 얻다라 꼬아서 합치다 이런 뜻이네요. 여기 보면 자, 차이가 있습니다. marry와 marriage는 차이가 있습니다. marry는 무엇과 결혼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사네요. 동사. 아, marriage도 어차피 똑같은 동사입니다. 자, I'm getting married soon. 나는 곧 결혼식을 하게 돼요. I got married last month. 나는 지난달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했다. 이게 뭐 크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거고 장가도 아니가고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들은 누굽니까? Dead rise.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 Marry, marriage. Marry도 안 하고 marriage도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32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1절로 1절 1절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Debating. 그들과 debating 할 때, 토론할 때. One of the teachers came.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변론하는 것을 듣고, noticing. noticing이 공지라는 뜻. noticing. 홍고하다, 응급하다. 응급하는 것을 알고, 보고, That Jesus have given them a good answer.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듣고 He asked him.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The teachers of the law. 여기 서기관이라고 해석되어 있죠. 법의 선생님들. 그 유대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Of all the commandments,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command가 명령이잖아요. commandments, 계명입니다. Which is the most important? 이 계명절 중에서, of all the commandments,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겁니까? Most important.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The most important one, 이 one이 commandant, commandment입니다.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이것이야. Hear, 들어봐.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힘이죠, 힘. 힘. 사랑해라. Love. 신을 사랑해라. Your God. 너의 하나님이신, 너의 신이신 로드를 사랑해라.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전 마음을, 너의 마음 전부를 다 함께. And with all your soul. 너의 영혼 전부와 함께. With all your mind.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전부 다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첫째 되는 8절로 31절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The second is this. Second is this. This가 뭡니까? Commandment죠. 자,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너 자신과 똑같이 너의 neighbor, 이웃을 사랑해라.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명은 no. There is no. 없다. 어떤 거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is neighbor.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자, 다음에 33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시몬입니다. 시몬 14장 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While he was Bethany reclining 봅시다. 자. Reclining, 기대다. 식사하실 때에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그러니까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대어. 이 말은 식사할 때 유대인들의 어떤 모양이죠, 모양. 테이블에 기대어 있는 것, 기대어서 식사를 한대요, 이렇게.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a man known as Simon the leper.
래프가 이게 저 나병 환자라는 것 같습니다. 병 환자네요. L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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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이게 Simon으로 읽더라고요. Simon. 사이먼, leper, 나병 환자입니다. leper, 나병 환자인 시몬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서 reclining at the table, 식사하실 때에, a woman came with a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자, woman came a alabaster, 옥합, 향유, alabaster, 아, 옥합인데요. 옥합 맞네요. alabaster, 옥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게. 야, 이게 알라바스 야, 이게 복합이란 뜻입니다, 이게. Alabaster jar. 소라 석고 항아리, 옥합. 알라바스터 자, 알라바스터 자. 자, 됐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왔어. 이 알라바스터 자, 이게 옥으로 옥입니다, 옥 이게. 뭐 석고 이런 뜻인데 야라 항아리죠. 옥합, 옥으로 만든 항아리를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비싸다는 매우 비싼 향수가 들어있는 alabaster jar를 가지고 왔어요. made of pure nard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이 나드가 뭔지 알아? 나드. The art, art, the art. 향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나드 향입니다. 향기 종류네요. 향기 종류. 순전한 나드 향입니다. 나드인데 나드 향기 향수인데 아주 순수한 순수한 나드 향으로 만든 매우 값비싼 expensive perfume이에요. 그리고 she broke the jar. 그녀가 그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alabaster jar. 그 옥으로 만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and poured. 그리고 부었어요. the perfume. 그 향수를 부었습니다. on his head. 예수님의 머리에. 누구의 집에서? 사이먼, 래퍼, 래퍼라고 그랬죠? 사이먼 더 래퍼, 사이먼 더 래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떻게 할 때? Reclining at the table 식사하실 때. 14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은 몇장몇 절에 있습니까? 4장 22절, 26절입니다. 22절, 26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While they were eating, he just took bread. 마지막 만찬입니다. He just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축복했다. 그것을 떼어서 and gave it. 그 it이 뭡니까? bread죠. To his disciples, 그들 제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Saying, take it. 그 가져가. This is my body. 이게 내 몸이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Then he took the cup. 잔을 가지사 gave thanks. 축사하시고 and offered it to them.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 And they all drank from it. 그리고 그들은 그 전부를 다 마셨어요.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다 마셨어요. 예수님이 준 거, offered 한 거, 그걸 다 마셨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언약이죠, 언약. 언약의 blood. My blood입니다. 나의 피다. Which is poured out of many.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붓는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위하여 붓는다는 거죠. 자기의 피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포도주죠.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새로운, anew in the kingdom of God. 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When they had sung a hymn, 찬미하는, song의 과거죠. 과거 분사.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of the Mount of Olives. 올리브 산이 감람산입니다. Mount of Olives.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22절로 26절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35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쯤 못 박히셨습니까? 제3시입니다. 오전 9시요.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갑니다. 들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제3시입니다.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오전 9시입니다. 36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엇의 피니라? 뭡니까? 아까 나왔죠?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니라.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37번으로 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4장 40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Rise, 일어나. Let us go. 함께 가자. Here comes my betrayer. Betrayer, betrayer, betrayer. 배신자입니다. Betrayer. 배신자입니다. Here comes my betrayer. 나의 배신자가 가까이 왔다. 보고 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 15장 26절입니다. 6절로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The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네, 죄패에 그가 읽어보기 charge against 청구하다 charge against 청구하다 몸으로 고발하다 고발하다란 뜻이네요. 그를 고발하는 공지가 공지로 썼어요. 그죠? Charge against.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기록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유대인의 왕입니다. The King of the Jews.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켜본 여인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Some women were watching from a distance.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Among them, 그들 중에 were Mary Magdalena, 마리아 막달리나가 있었고요. Mary The mother of James. 제임스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The younger and of Joseph. 요새. 어린 야고보죠. James the younger. 그러니까 어린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And Salome.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40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5절로 갑니다.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All creation, 천하죠, 크나. Creation, 창조된 모든 곳. To
그곳에 다니며 good news를 preach해라. 선포해라. 설교해라. 이 preach 설교잖아요. 설교해라. Go into all the world.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앞에 이거는 온 천하고요. 천하. All the world은 온 천하고, all creation은 만민입니다. All creation. Creation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Creator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creation은 피조물입니다. 그가 만든 모든 것, 만민. 41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무엇을 집어올리며 무슨 무엇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6장 18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뱀을 집어올린다 그러죠. Their hands. 그들의 손으로 뱀을 snakes pick up 들어올리며 and when they drink 그들이 마실 때 뭘 마실 때요? Deadly poison.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독약. 독약이죠, 독약. Deadly food. 독을 마실 때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They will place their hands. 그들이 손을 얹는 장소에는 on sick people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얻는 장소에서는 and they 얻는 곳에서 얻는 곳마다 and they will get well 그들이 다 나을 거야. 그들이 다 잘 될 거야. 그들이 다 치료될 거야. 자, 12번 마가복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무엇하시니라 증언하시니라.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Then the disciples went out. 그리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어디를 가든지 설교했습니다. And the Lord walked with them.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With them, 그 제자들과 함께요. Preach하는 제자들과 함께요. Disciples and confirmed. 그리고 확실히 his word, 그의 말이 확실해졌어요. By the signs. 사인을 줬어요. And accompanied it. Accompanied it.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표적 by the sign 표적으로 그의 말을 뭐예요? confirmed 확실히 증언했다. confirmed는 이게 이제 확인했다 이런 뜻인데요. 확인이죠. confirmed 확인했다. 증언했다. 확인했다. Accompanied. 동반.
함께, 다르게, 반주, 함께하다,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컴파니든 따르는, 동반하는 그들과, 그와 함께하는 그 사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확인했다, 확언했다, 정언했다. 그런 뜻이죠.